네, 오늘은 장봉도에 갑니다. 신도 장봉도 매표소에 왔는데요. 현재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배가 뜰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달리해서 지금 무이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무이도 트레킹 코스를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시다. 예, 계속해서 실미도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기 봐봐. 저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어 놨잖아. 야, 우리가 저기를 좀갈 거라고. 이런 걸 언제 이렇게 볼수 있겠어? 예, 무이도에 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와서 봐야지. 안 보면은 속이 상할 것 같아. 예, 출발합시다.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벼락을 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바닷물이 이제 올라가지고 쳐서 이제 이 얼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위까지 이렇게 고드름이 지금 얼렸어요. 여기를 지금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이렇게 지금 고드름이 얼린 상태에서 지금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장관입니다. 예, 네, 파도가 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꽁꽁 얼은 곳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바닥에는 지금 물이 올라 있습니다. 네, 저 앞에가 지금 그 실미도 섬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만조기 때문에 물이 지금 차 있어서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이제 해안 둘레길을 끝나게 되면은 국사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사봉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안길을 오면서 파도 물벼락을 맞았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아주 스릴이 온통 물로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영상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톱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그 이후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진 않았어요. 오늘 장봉도를 가려고 했다가 무이도 왔는데 또 그러한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 만들어져 있는 이 무인도의 둘레길에 있는 해변 도로 강력 추천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실미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갈매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파도 치는 날에는 파도의 그 물보라 장관입니다. 아까 그 파도 치는 거 어땠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뭐 도망갔잖아요. 막 달려온 걸로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예, 이 파도가 참 무섭기는 무서워요. 예. 예,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다에서는. 네, 안전하게 갑시다. 네. 이 바닷가 걸을 때는 파도 소리 때문에 뭐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국사봉 쪽으로 가면서 이제 능선을 타다 보니까 이쪽은 뭐 전형적으로 아주 소나무 안에서 걷는 느낌이 너무 좋네.
아, 이게 무의도 종합 안내도네요. 이 해안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서 이 두 번째 해안도로를 타려고 했는데 오다 보니까 이 국사봉 쪽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는 환경이라 이 해안도로 이 코스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예, 국사봉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죠. 네, 국사봉으로 출발. 갑니다. 예, 누군가가 이 하트 모양을 여기다 만들어 놨네요. 날씨가 추우니까 녹지 않아 가지고 사랑의 심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사봉 가는 중턱에서 지금 내려다본 서해 쪽입니다. 아, 지금 저 앞에 보니까 이 섬이 그 실미도 섬 아닙니까? 실미도 섬이 열렸어요. 네, 드디어 국사봉 지금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국사봉이라고 하는 표시 팻말 위에서 이 바라본 저 앞에 영종도 또 예, 무의대교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이 진짜 오늘 잘 만들어졌다. 아침에 구운 빵입니다. 아침에 구운 빵을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 아침에 이 겨울에는 커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호룡곡산 산림욕장이라고 큰 그 대문이 있네요. 예, 이곳이 이제 호룡곡산으로 올라가는 산 진입로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약간 출출한 것 같으죠? 맛있는 떡 있네요. 예, 떡을 먹고 갑시다. 네. 저 위에 지금 보이는 곳이 호룡곡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중턱에서 지금 소무의도 쪽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 앞에가 지금 소무의도입니다. 이 소무의도 다리가 있죠. 이 다리를 건너야만 이제 소무의도 산책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 드디어 무의도의 호룡곡산에 왔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해발 보니까 244m예요.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야가 상당히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도도 보이네요. 대부도, 선재도, 팔미도, 소무의도. 그죠? 우리가 네, 우리가 이쪽 대부도 옆에 보면 이쪽이 아마도 구봉도 같은데. 예, 이제 소무의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 길을 한번 예, 걸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위에 고드름이 열렸습니다. 겨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호룡곡산에서 내려와서 소무의도 쪽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소무의도가 아주 아담한 그러한 섬으로 몇 가구가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곳 둘레길을 걷는 것도 참 재밌겠죠? 지난번에 이곳을 자전거로 온 기억이 납니다. 무의도 교를 이제 걸으면서 바라보는 저 앞산 직접 한번 예,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전복을 따다가 쉰 그러한 섬이라고 해서 해녀섬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라면도 끓여 먹고 기억이 납니다. 커피도 내려 먹고 한 기억이 나요. 예. 바위에 얼음이 이렇게 예, 얼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히말리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뜻밖의 보너스를 받았죠? 해녀섬에는 언제 가볼까요? 예, 저 해녀섬은 아마도 좀 수영 실력을 좀 갖춰가지고 예, 딘다고 하면은 예, 충분히 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열심히 수영을 합시다. 좋아요. 네, 소년 소년인지 아니면 아줌마 아저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을 예, 이곳에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또 글이 있군요. 작은 섬 밀려드는 물결에 다가 앉는 속삭임, 너와 나 우리 따스한 만남 이야기. 예, 여기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또 한번 여기 앉아보세요. 앉아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 부부도 사랑의 속삭임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 참 아름답죠? 아, 완전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뭐 여기 오면은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전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카페 보셨어요? 아, 이런 카페는 뭐 처음입니다. 예. 자주 와요. 네, 자주 와야 되는데 네, 자주 좀 길을 만듭시다. 네, 뭐 여기서 또 가고 싶은데 아, 더 머무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네, 바다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킹길을 걷다 보니까요, 무의 바다 누리길 힐링 트레킹 코스로 어떤가요? 짱이죠. 인도교 건너 오셔서 지금까지 오신 길, 앞으로 누리실 이곳은 모두 사유지로 주인 정명구 씨가 무료로 개방해 드리고 있답니다. 네,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좋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바이스클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크로징 멘트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 부부는 예, 장봉도 쪽을 원래 계획했는데 바람이 워낙 세서 출항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소무이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무이도에 있는 국사봉, 호룡계곡 그리고 이제 소무도에 있는 둘레길까지 해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현재까지 거리를 보면은 12.85km, 7시간 14분을 걸었고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바람이 불긴 했지만은 춥지는 않았고 또 하늘이 너무 맑아가지고 이 전체 뷰, 멀리 시야를 볼 수 있는 이 전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쪽은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소무이도, 무이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무이도에 올 때는 배를 타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부모는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차 있는 곳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신다면은. 몰라요.